네, 한편 진주에서도 오늘 그동안 메르스 여파로 중단됐던 소싸움 대회가 열렸습니다. 함성과 열기, 재미가 가득한 소싸움 경기장을 최강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 싸움소의 기계와 관중들의 박수 갈채가 어우러져 경기장 분위기가 순간순간 달아오릅니다. 서둘러 머리만 딱 대보면 상대방이 힘을 알 수가 있죠. 가자! 가는 거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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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갈래! 싸움을 하지 않아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들도 있습니다. 하하, 너희 마음 무섭고 저희 마음 무섭다. 왜? 대가리가 아픕니까? 아버지, 엄마 가야지. 오늘 안 되는데. 싸움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듯한 해설사의 구수한 입담에 관중들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진주 소싸움 경기는 해마다 3월에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구제역과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열리지 못하다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벤트도 다양해서 재밌고 사회자분도 되게 재밌게 진행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소싸움은 진주시의 대표적인 테마 관광 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창원 대산면에서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제16회 전국 소싸움 대회가 열립니다. 경기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푸짐한 경품이 제공돼 볼거리와 함께 색다른 추억까지 선사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